목사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 직장으로 신방하러 갔는데 마침 이 집사님이 화장실 가신 사이에 잠깐 좀 어색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여직원이 목사님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니셨어요?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부장님하고 4년 동안 함께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요. 교회 다닌 줄 내가 몰랐어요. 그리고 한 번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저에게 전도한 적도 없었어요. 안수 집사님인데.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공개적이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누구나 다 인간은 두려워합니다. 믿음의 사람도 물론 두려워합니다.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비결이 있다고 말합니다. 그게 뭡니까?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.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서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공개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.